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이사 나갔을 때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상생 임대차 임대 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새로운 기재부 해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기재부 해석이니까 기존의 해석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2022년 11월 10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사례자의 질문을 보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제 이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했는데 이 중간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전출 나간 거죠. 퇴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이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이제 여기서는 쟁점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쟁점 임대차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렇게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퇴거했던 그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전 임대차 계약과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 임대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상생 임대인 될 수 있는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2년, 이거를 충족한 걸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기재부 해석이니까 새롭다면 종전과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종전에는, 그러니까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런 경우에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재부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해석이니까 이 경우도 상생 임대차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상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직전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집주인은 같아야 됩니다. 만약 다르다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반드시 2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생 임대차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 임차인이 본인 사정으로 2년 이상 살면 좋은데 2년 되기 전에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나가버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아니 임차인 사정으로 나간 거니까 만약에 나가고 나서 다시 새롭게 임차인 구해가지고 2년을 충족하면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초에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임차인이 2년간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해석을 뒤집어 준 겁니다. 이제 이 집주인분들의 어떤 그 불만을 좀 풀어준 거겠죠.
자, 그림으로 이번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자 P씨는 2019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달에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임차인이 살고 나서 2022년 7월 달에 두 번째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임대 기간이 1년 반 이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체결한 갱신 임대차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에 갱신 임대차 계약도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대로 2년을 거주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계약 기간 2년 중에 1년만 살다가 2023년 7월 달에 본인 사정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례자 P씨는 이대로 두면 상생 임대인이 안 될까봐 다시 2023년 8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계약 기간 2년짜리로. 그래서 그 전에 임대했던 이 1년 여기에다가 추가로 1년을 더 임대하면 그러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기재부에 물어본 거죠. 자, 이때는 원래 이 상생 임대인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0일 날 기재부 해석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먼저 1년 임대하고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 나갔다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1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만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냐면 이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고 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 종전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1년만 살고 나간 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같지 않거나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만 충족했다면 그러면 종전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 이 임대차 계약의 실제 임대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서 임대 기간 2년 요건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1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고 그러면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실제 기재부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1항을 적용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상생 임대주택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여 중도에 이사 나가서 그러니까 2년 살지 않고 중간에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퇴거했을 때 같은 항의 임대 기간 이게 이제 2년입니다. 2년 이걸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 거죠.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그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임대차 계약보다 같거나 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상생 임대차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2년 중 중간에 본인 사정으로 나갔을 때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3년 8월 달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해도 과연 상생 임대차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앞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기준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상생 임대차는 그 기간 안에 체결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갔을 때 다시 새롭게 쓰는 이 임대차 계약은 이건 기간 제한 없이 언제 쓰든 인정해 줄 건지 아니면 그 임대차 계약도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했을 때 인정해 줄 건지 이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사항이 남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임차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면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차가 돼서 상생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집주인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갔을 때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상생 임대차 임대 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하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영상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분들에게 좀 더 희망적으로 새롭게 기재부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